뭐 일부러건 아니면은 정말 깜빡해서 고지반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고지반으로 해지한다고? 해지 무조건 당하지 않습니다. 해지 안 당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채널 고고정.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부러 고지반 했건 아니면 설계사가 고지반을 하라고 시킬건 아니면 정말 깜빡하고 5년 이내에 저도 5년 이내에 병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했는지 정말 기억 못해요. 물론 특정 질병에 대해서 혹은 입원이나 간단한 수술은 기억을 할 수 있을지언정 뭐 통원 치료 그리고 내가 감기나 편두통으로 저 또한 뭐 몸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으면 목이 먼저 부어서 병원에 간간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날짜에 갔는지 5년 이내에 7일 이상 통원 치료했는지 30일 이상 합사해서 약 복용했는지 저 또한 모르는데 일반 분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건 제가 고지반으로 일단은 가입을 했어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금은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강제해지를 시킨대요. 자, 강제해지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치아보험이나 치매보험이나 우리나라 모든 금융보험 상품은 무조건 고지를 하게 되었고요. 고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고지 위반으로 대해서 일단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보험을 무조건 강제해지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약관에는 강제해지를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제가 또 꿀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 보험왕입니다. 자, 우선은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이 부분이 1번이고요. 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자 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1년이 지났을 때는 강제 해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험과 계약을 하고 나서요. 2년 동안 건강검진 포함해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가 나중에 너 당시 고지 위반했어 했다 할지라도 강제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보험회사는 강제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설계사분들이 우리 고객님, 아니 계약자분들한테 누누리 설명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아니면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뭐 보험금을 받건 못 받던 간에 일단은 강제 해지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혹은 저희 쪽에 우편이 내용 증명이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고객센터나 아니면 어찌 됐든 간에 보험 설계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강제 해지가 됐대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물론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국민신문구에 아니면 소비자연맹에 일단은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무조건 강제 해지를 할 수 없고요. 일단은 그 보상과 직원이나 아니면 콜센터 통해서 사고 처리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보험 가입 당시에 제가 고지 위반했던 이 질병, 이 상해 사고가 과연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가입할 당시에 고지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뭐 부담보나 아니면 할증이 돼서 가입이 되는 조건이면 절대 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사자한테 아니 계약 당시에 내가 깜빡하고 일부러가 일부러 아니던 간에 내가 질병 아니면 상해 사고로 인해서 내가 고지를 못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고지를 했으면 부담보나 할증으로 가입이 되는 상품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소급 적용해줘서 일단은 뭐 할증이 되던가 아니면 부담보로서 다시 가입이 되고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죠. 강제 해지를 못하고요. 하지만 제가 뭐 중대 질병이나 아니면 가입 당시 고지 위반했던 이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 가입할 수 없는 절대 정말 가입할 수 없는 상해다 아니면 질병이다 이런 질병이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해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헷갈리게 설명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험 약관의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강제 해지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강제 해지를 한다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요. 가입 당시에 이 상품이 내가 고지 위반했던 이런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했는데 가입이 되는 상품이었으면 당연히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고지사항에 대해서 이제 고지하면 가입이 절대 못 이제 거절
보험회사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병력 아니면 질병 상해 사고였으면 보험회사가 나중에 강제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무리 클레임 걸려도 블랙 컨슈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강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설계사분들, 많은 고객분들, 많은 계약자분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보험회사가 내용 증명 툭 하고 보내고 당신은 고지 위반이니까 강제 해지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정말 억울하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용해서 써먹으면 절대 강제 해지 안 당하고 다시 부활이 되던가 아니면은 유지. 그 대신 뭐 부담보나 할증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꼭 유지를 하고 싶으신 분에게는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